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KF-21 진정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불리면서 대한민국의 공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보이는데요. 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죠. 생산비까지 합치면 18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비만 부담했을 뿐 직접적으로 개발에 관여하거나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 즉 1조 7,338억 원을 단계별로 내기로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 돈을 내면 좋은데 안 내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전투기 개발해서 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를 양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전투기를 또 어디에다가 팔아서 판로 확보를 한 다음에 개발비를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같이 넣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나중에 팔아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히 개발비 20% 분담을 넘어서 판로 확보, 사업 성패에 직결된 문제인데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6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272억 원만 납부를 하고 약 8천억 원을 미납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도 인도네시아가 땡깡을 부리니까 인도네시아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 가량은 파묘,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심지어 이마저도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와 무기 도입 체계 재검토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그거는 인도네시아의 사정이지 한국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기 거래를 현물 결제로 하게 된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현물 결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제3국의 무기를 팔 때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무엇보다도 현물은 시세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및 절도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이러지 않았느냐, 우리 못 준다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버리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KF-21은 최소 300대 이상 판매가 되어야지 수익성과 사업성이 인정받는데요. 한국이 첫 개발한 고등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구매한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대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갑자기 프랑스하고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다가 프랑스는 36대의 라팔 전투기를 더 인도네시아 팔겠다고 인도네시아와 합의를 해버렸고, 이어 미국산 F-15EX를 도입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15 전투기 36대를 인도네시아에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인데 이때까지 잡아둔 이유가 동남아시아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정작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KF-21 전투기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프랑스와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도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계획이 다 어긋납니다. 동남아시아 독점 판로를 다른 나라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큰 피해죠. 물론 인도네시아가 주권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지만 분담금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곱게 보이진 않죠.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게 100%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비협조적인 나라에게 전투기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대로 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호구처럼 끌려갔으면 좋겠고요.